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대안주 역시 이 제지 업황과 관련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고 업황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대안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세아 제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한솔 제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제지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김병수 PB님께서는 이제 골판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신풍제지를 조금,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골판지 사업을 잘하는 기업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더니, 한솔제지를 가져오셨어요. 골판지 사업 자체에서 종목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순환매가 아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판지 쪽을 좀 집중해 봤는데, 한솔제지가 요새 ESG로 각광받고 있는데 ESG 쪽에 조금 많이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한솔제지 한번 어떤가 하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 합니다. 에코바디스라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2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했는데 이게 ESG 정책을 평가하는 글로벌 조사기관이고 2년 연속 그 골드 등급은 약 5%, 상위 5%의 기업들에만 그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창립 이래 이제 조림지나 폐기물 최소화 이런 친환경 쪽에 좀 많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쪽에서도 이런 공시가 나왔고요. 특히 한솔제지는 이제 종이 생산 후에 이제 버려지는 원료 슬러지 소각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거를 재활용 가능한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도 개발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소각물질의 80%가량이 감소되는 약간 친환경적인 요소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한다, 이런 걸 목표로 한다 해서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특히 백판지는 적용률 한 40%로 업계 1위 정도, 업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로 제과나 제약, 화장품, 아시다시피 이런 택배 박스가 아니라 상품 포장 박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사용되는 이 백판지 업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네. 이 이유는 코로나19로 많이 늘어난 이제 방역 규제 때문에 약간 언택트 소비가 트렌드를 잡혔기 때문이고 이 트렌드는 아마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한솔제지가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네. 인쇄용지 비중이나 이런 특수용지 이쪽의 종이 외에도 지금 나노셀룰로스라고 하는 제2의 탄소 섬유 이런 펄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속의 소재인데요. 이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친환경 종이 포장재 프로테고라고 불리는 친환경 종이 용기와 그리고 테라바스 이런 용기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단순한 종이 업체가 아니라 이런 친환경 쪽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ESG 펀드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관심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솔제지도 한번 이런 종이, 제지 업종 쪽에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솔제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솔제지, 제지 뭐 사업도 잘 하고 있지만, 이 친환경, ESG 경영에 최근에 뭐 트렌드에 한 발 올리면서 같이 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한솔제지를 좋은 종목 대안주로 소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민수 대표님의 아세아 제지도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백판지와 골판지의 싸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김민수 대표님은 또 골판지를 네, 가져오셨어요.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네. 네. 아세아 제지를 보는 쪽은 일단 골판지 쪽인데요. 네. 어떻게 골판지 관련돼서 국내 1위는 테림포장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가 상반기 때 상당히 좋아지는데 주가는 좀 약간 쌍고점 비슷하게 나와서 일단 제외를 한번 시켰고요. 그런데 네.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제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던데 대부분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산 종목은 아세아 제지가 유일합니다. 네, 그래서 기대감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는데 예리하신데요. 네, 그래서 일단 종목들 동향을 봤었을 때 골판지 원단과 골판지 상자가 한 56%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 어떤 수직 계열화 쪽에 무게를 일단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세아제지와 경산제지가 골판지 원지를 그리고 또 제1산업 유진판지 에이펙이 원지를 통해서 만든 원단과 상자를 만들고요. 네. 특히 AP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재생 재료를 가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자기 계열의 회사만 들려도 골판지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런 강점이 있는데
특히 과거에 약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대양제지라는 회사가 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나면서 이 골판지 원지 관련된 쪽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졌죠. 거기가 촉발이 되면서 골판지 상자의 가격들을 다 올리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근데 아세아제지 그룹은 앞서 말씀드렸던 수직 계열화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원지 부족에도 공급이 될 수 그렇겠네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변화나 안정적인 모습들을 가져간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게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지 가격이 10월 달 정도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이때부터 좀 안정세로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네요. 그럴 가능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아세아제지가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1,3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1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시총이 4,000억이라고 하게 되면 쌉니다. 네, 게다가 그러네요. PBR 0.7배. 0.7배요. 네, 괜찮은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인상의 가장 큰 수혜는 아세아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은 수직 계열화, 이 골판지를 안정적으로 수급이나 이런 것에 차질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면서 골판지 가격의 상승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세아제지를 선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세아제지부터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세아제지 지난주 금요일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네, 일단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게 일단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한 5월 달, 6월 달에 거의 고점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폐지 가격이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는 저 원지 가격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까? 한쪽에 좀 주가를 조정받다가 이번에 가격 인상과 함께 반등 시도가 좀 나온다라고 되면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한 4만 5천 원대 초반 정도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박스권 상단부가 있는 5만 5천 원대, 손절가는 4만 1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세아제지 가격 전략 김민수 대표님이 주셨고요. 다음은 한솔제지도 보겠습니다. 한솔제지도 최근에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가 쭉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솔제지도 금요일에 이런 테마성으로 한 5% 정도 올랐다가 조금 반납을 하고 15,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네. 주봉으로 보실 경우에 작년 3월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많이 빠진 이후로 좀 횡보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지주는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15,1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좀 자리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서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전고점 정도를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조금 이 아래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좀 다른 업종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솔제지까지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좋은 시세 보여줬던 제지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 한솔제지와 아세아제지도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 이제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시장의 상황이나 대비책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 지수는 재미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말 사이에 나온 변화를 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고점에서 좀 다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확실하게 꺾인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그래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을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시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네. 쪽에서 일단 원자재 가격 동향과 지금 시장 동향들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 이번 주에 고점 찍고 좀 꺾일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된다. 김병수 PB님은요? 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벌써. 환율이 1,200원까지 찍은 10월이었는데요. 이제 요게 조금 많이 안정화되던 한 1,177원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 떠난 외인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조금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도 잘 체크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망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